마태복음 1장에서 예, 1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예,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예, 25절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여러분, 내가 오늘 성탄절인지도 모르고, 성탄절 예배인지도 모르고, 제 많은 여인 그거 설교를 준비를 해놨어요. 그 수요일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 많은 여인 설교를 하다가, 오늘 성탄절인지가 떠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성탄절 설교들을 막 이제 검색을 하고 네이버에서. 근데 이제, 그래서 그 네이버에서 이제 설교들을 다 여러 편, 한 10편 정도인가 막 봤어요. 근데 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 구원하여 오셨다. 이런 그런 내용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 날에는 제 많은 여인 토요일 날 하고, 제가 그걸 많이, 그게 은혜롭게 이제 은혜로운데, 오늘은 또 성탄절이니까, 그쵸?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어떻게 할 거냐면, 누가복음하고 이제 마태복음하고 이렇게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왔는데, 그냥 성경을 쭉 읽는 걸로 할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뭐 쭉 읽어서 그냥 자세하게 예수님이 왜 오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오셨나 자세하게 써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그냥 같이 읽는 걸로. 근데 여러분, 그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읽는 가운데 살이 되고 피가 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음식을 줘도 그냥 다 먹기로 했어요. 그치? 뭘 다 여러분, 하여튼, 다들 살이 찔 거야, 그치? 예전에는 우리 교회, 옛날에 우리 저기 성현추만교회 가자동 있을 때, 제가 부엌에서 밥을 했어요. 그리고 식사를 다, 저밖에 없었어, 사람이. 그때 한 교인이 10명인가, 뭐, 많을 때는 20명인가 그랬는데, 다들 이제 부엌에서 일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의종들이 오기도 하고, 이제 평신도들도 오기도 했는데, 제가 잘 먹였어. 그때는 이제 이랬어, 저도. 그래가지고, 하여튼, 다 살이 찌게끔 만들었어. 살이 다 찌게끔 잘 먹여서. 그래서 잘 먹여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이러잖아, 그치? 그래서 저는, 그렇지만.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돼. 왜냐면, 다 영적으로 이렇게 살이 찔 거야. 여러분들이 다 포동포동 살이 찌게끔 이렇게 말씀을 풍성히 먹여서 여러분들 살 찌게끔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상태를 보면 다 정말 엄청 발전하고 있어. 영적으로 보잖아, 제가. 다 발전하고 있고 제대로 성장하고 있고 올바르게 잘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제대로 지금 다 안겨있고 막 그래요, 보면. 그래서 여러분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찌하든지 들림 받을 자로 세울 거예요. 그래서 강신이가 어떻게 하면 들림 받는지를 알아. 어떻게 해야 30살까지 먹었는지도 알아. 어떻게 해야 빨갛게 익는지도 알아. 어떻게 해야 반열이 높아지는 것도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렇다고 하니까, 예복이 반짝거린다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어찌하든지 그거를 뭐 이론적으로는 막, 뭐 쩍쩍은 아니라도 이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끌 거야. 이제 20살, 내년에 20살 될 사람이 몇 명 돼요. 문수, 하늘이, 박종원, 강정 빼고. 20살 이상 될 사람들 내년에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전원이 20살 이상 되게끔 할 거야. 예수님 오실 때. 여러분 하여튼 나가지만 않으면 20살 이상 되길 거예요. 그래서 20살 이상까지 먹게끔 만들 거고, 다 영적으로 장성한 신부로서, 아가씨로서, 이렇게 영화를 보면 뭐 애기도 있고, 막 두세 살로 보이는 사람도 있고, 뭐 열 살, 열몇 살로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그래. 막 크게 보이는 사람은 거의 없어. 막 청년 아가씨로 보이는 사람은 솔직히 없어. 우리 네 명 빼고는. 청년 아가씨로 보이는 사람은 없고, 그냥 청소년식으로 열몇 살 정도로 영이 열몇 살로 보이는, 제일로 큰 이제 성장한 사람이 이제 열몇 살 이렇게 보이더라고, 자매들 중에. 그래서 자매들 중에 열몇 살, 이렇게 우영아 자매라든지, 이렇게 보면 열몇 살로 보여. 우리, 뭐지? 저기. 안복희 집사님이나 이렇게 보면 열몇 살로 보여. 장인성 집사님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아가씨로 보이게끔, 여러분 머리는 이렇게 길고 아가씨로 그리고 예복에 막 보석이 쫙 박히면서 영광이 큰 신부로. 그리고 과일, 이렇게 열매를 보면 거의 파란데, 여기서 이제, 이동희 쌤이나 뭐 이렇게 보면 약간 뻘그스름하게, 이렇게 그렇게 보이는데, 이제 완전히 그 익은 열매가 되게끔,
익은 열매가 되게끔 여러분들 하여튼 예수님도 그러시고 설교 때마다 느낀 게 나가지만 말하라 그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나가지 않아야 이게 이루어질 수가 있으니까 익어지고 성장하고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안 나가요. 나가면 다 그냥 무효가 돼버리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익어지고 그치? 근데 여기 안에서 또 뽁닥거리는 일들이 생길 거야. 이 안에서 집에서라든지 아니면 요 안에서 왜냐면 익어지게끔 이 안에서 이제 예수님 닮게끔 여기 안에 교만이 빠지게끔 시기 질투가 빠지게끔 그치? 그 거룩한 자가 올라가니까 깨끗한 자가 올라가니까 예수로 충만한 자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간에 내가 올라가야 되잖아 그쵸 여러분 내가 올라가기를 원한다 진심이다 내가 올라가기를 원한다 진심이다 진심이다. 진심이다 하는 사람. 나는 진심이다. 올라가기를 원하는 건 정말 진심이다. 진정이다. 진짜다. 우리 아기까지 저기 들었어. 우리 아기까지 전 들었어. 내려. 여러분 전원이 들었어요. 안 들은 사람 또 있어? 없지. 전원이 들었네. 그러면 여러분 나가지 마세요. 어찌하든지 강시영이가 구워 삶든 들들 볶거든 후라이팬에다 들들 볶거든 할 테니 예수님과 같이 막 여러분들 하여튼 나가지만 않으면 돼요. 나가지만 않으면 돼요. 진짜 강시영 생각으로는 마음으로는 100%가 올라가기로 해. 100%가. 여러분 만약에 90%가 올라가고 그 10%가 남았다면 그 10%가 내가 되고 싶지 않잖아요. 아니 그 10% 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아니 두세 명이 남았어. 어? 나머지 97명, 아니, 나머지는 다 올라가고, 3명이 남았다 쳐. 아, 그 3명이 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도 없죠, 여기서. 아, 한두 명 남았는데 그게 내가 됐으면 좋겠다는 분. 아무도 없네. 어? 아, 100% 올라가기를 원해요. 손 들었어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 강시영이가 최선을 다해볼게. 예수님과 같이. 어? 최선을 다해볼게. 왜냐면, 강시영은 이렇게 알잖아. 어떻게 올라갈지를. 그치? 올라간다 하니까 어떻게 올라갈지를 알아요. 어떻게 반열을 높이는지도 알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는 뭐 이렇게 말로만 막 떠드는 데가 아니야. 제가 보니 여기 말로 막 떠드는 데가 아니라 가만 보니 예수님이 역사하는 데야. 예수님이 역사하는 데야. 그래서 예수님이 자라게 하시더라 이거야. 자라게 하시더라 이거야. 물을 막 주고 또 열매를 있게 만들고 거름을 막 주고 어? 거름을 막 주고 그리고 막 면류관을 이렇게 씌워주고 응? 영이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이 여기서 보니까 일을 하셔 제가 보니까 그 보석이 막 계속 그 집이 커지게 집이 크게 지어가면서 보석이 막 내려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강신영의 설교가 좀 시원찮아 아이고 말씀이 쩍쩍 안 해 그런 거 상관없어 강신영 10%밖에 사지가 안 해 강신영 10% 20%고 나머지 80, 90%는 예수님이 하시더라는 거야 80, 90%가 예수님이 일하고 있어 여기 안에서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어? 걱정 안 해도 돼 예수님이 잘하게 하시니까 여기 안에서 멸관 거의 다 쉬웠어 내 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여튼 간에 예수님이 일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지만 마 이거를 진짜 너무 진짜 왜냐면 이거를 왜 강조를 하냐면 나가지 말라 해도 나가니까 나가지 말라 해도 나가 희한하게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전원이 100%가 탁 들었단 말이지 그치? 그럼 나가면은 그 남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 사람 대활란이 남는 사람이 돼버려 그러니까 정말 이관영 집사님처럼 막 저렇게 맞으시고 어? 칼 막 이렇게 목에 대고 어? 막 저렇게 큰 환란 겪는데도 오시잖아요. 그치? 근데 우리 여러분 이관영 집사님 같이 그럴까 큰 환란 당하는 사람이 없잖아. 남편이 아내가 칼 들이대고 이런 사람 없잖아. 그치? 이혼하자고 나서는 사람이 없잖아. 그치? 그 정도면 강시영도 말리지 못할 것 같아. 오락을 못할 것 같아. 가정 깨지면 어떡해. 그치? 그렇게는 못하는데 그래도 그런 거 아닌 이상에는 그쵸? 얼마든지 여러분들 예수님이 들려 올라갈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 앞에 막 도와달라 해요. 도와달라 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저기 영덕에서도 결단하고 오시잖아 저렇게. 영덕이 어디야. 그치? 엄청 뭐 5시간 6시간? 엄청 에? 7시간이래.
7시간이래. 들림 받고자 저렇게 오시는 거 봐봐. 근데 예수님이 저분을 매주 오게 정말 애가 타셨어, 저분이. 근데 들림 받게 끄는 방법을 주셨는데 매주 오라는 거야, 매주. 그래서 멸관 씌워주고 들림 받을 때도 세우겠다. 얘도 깨끗하게 해주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하든지 여기에서 내가 들림 받을 자가 되겠다. 2, 3년만 꼭 참자. 그리고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따분하다, 아니면 지루하다, 아니면 뭐가 어려움이 어떤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님 앞에 기도를 하세요. 돈이 없다, 그럼 돈 달라고 하세요. 차비가 없다, 그럼 기도를 하고 당신한테 와 50만 원이나 30만 원이나 드릴 수 있어. 차비 뭐 먹여 살리는 건 못해. 먹여 살릴 정도는 못하고 차비 정도는 할 수 있어. 차비 정도는 여기 여러 명 드려요. 차비, 멀리서 오신 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차비 정도 난 진짜 오고 싶은데 차비가 없다. 그런 거는 강진한테 얘기해도 돼.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 들림 받아야 되는데 먹고 살게 해달라. 먹고 살게 해달라. 막 기도하세요. 만약에 그렇게 어렵다면. 하여튼 뭐가 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한테 기도를 해. 그리고 따분하다 지루하다 만약에 솔직히 그런 어저께처럼 강신영한테 그런 게 왔듯이 그런 거 있으면 그냥 건겨. 내적인 그 괴로움이 있으면 그냥 건드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강신영 멀쩡해졌어. 한 며칠 동안을 괴롭다가 지금 멀쩡해졌어.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그냥 지나가. 견디면 지나갈 거야. 그런 것들은. 속으로 뽀딱거리는 거는 그냥 지나갈 거야. 괜찮아져. 그런 것들은 이기고 나가자 이거야. 왜? 들림 받아야 된다 이거야. 들림 책 읽은 분들 봤죠? 그쵸? 남으면 안 되겠다 확신이 들어 안 들어? 그 읽은 분들은? 그치? 읽은 분들은 그게 마음이 확 오죠? 그치? 절대 남으면 안 되겠다. 그치? 그 대활란의 그 환상을 보여준 거야. 그게 보여준 거야. 우리 문수도 보여주고 하늘의 전사님도 보여주고 다 보여줬어. 그러면 대활란의 모습들을.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하여튼 여기에서 나가지만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신 이거를 진짜 엄청 중요해서 그래. 이게 엄청 중요해. 엄청 중요해. 나가지 않는 것이. 나가지만 않으면 익어서 올라가. 그래서 마귀가 어찌하든지 끌고 나가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끌고 나가는 거야. 그러면 다 그냥 무효가 돼버리니까. 어찌하든지 끌고 나가, 마귀가. 어저께도 세네 명인가 이렇게 마귀 타켓으로 삼은 거야. 근데 예수님이 하늘 전사님 예언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단돌이 친 거라고. 그 사람들한테 단돌이 친 거라고. 못 나가게 미리 선수 쳤다고. 그러니까 마귀가 막 욕을 한대잖아. 알아챘다고. 자기 계획을 알아챘다고. 그래서 까발겼다고. 그 나가려는 사람들이 그 말 듣고 아 이렇게 깨달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든지 나가지만 않으면 올라가요. 나가지만 않으면 올라가요. 하여튼 강신을 각오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올라갈 사람 만들기로. 알지? 그래서 뭘 먹이든지 그냥 뭘 어떻게 들들 볶든지 그냥 기도를 빡세게 시키든지 그냥 뭘 잔소리를 시키든지 하여튼 올라갈 자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통 다 3, 4시간씩 깜짝 놀랐어. 거의 다가 그냥 3, 4시간씩 기도한다는 거야. 하여튼 여기 안에서 변화가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 안겨있어 보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기 와서 딱 변화가 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여기 안에서 변화가 되고 있으니까 여기 와서 변화됐다는 사람 손들어 봐봐. 여기 와서 변화됐다는 사람 봐봐봐. 뒤에 쳐다봐봐. 거의 태반이 손들었어. 안 변화됐다는 분 손들어봐. 변화가 없었다는 분. 전혀 변화 없다는 분. 있잖아. 봐봐. 그치? 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진짜야. 이거 막 이 소리도 들어야 돼. 아우 따분해. 나가지 말라 소리 100번도 들었어 내가 지금. 아우 왜 이렇게 참말 또 하고 해.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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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올라갈 사람 만들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전원을 다 올라갈 사람 만들려고 지금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소리를 그냥 또 수요일날 오면 또 할 거야. 토요일날 오면 또 할 거야. 계속 할 거야. 그냥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할 거야. 그래서 여기 다른 건 몰라도 여기 안에서만큼만 이 사람들만큼만이라도 올라가게. 이 사람들만큼만이라도 올라가게. 그러면 강신 칭찬 받을 것 같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받을 거야. 이 사람들만 올라가도. 알았죠? 알았죠?
어, 작정했어, 강신일가. 이 사람들만이라도 다 올라가게끔,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만이라도, 새로 온 사람 모르겠지만, 여기 앉아있는 사람만큼만이라도 다 올라가게를, 어, 강신일가 하여튼 애쓸 거예요. 그래서 막 잔소리를 막 해대고, 어? 막 야단을 치고, 막 뭐라 했쌓고, 어? 막 그냥 들들 볶아 쌓고, 그냥 뭐라고 했쌓고 막 할 거야. 어저께도 뭐라 했었잖아. 그치? 어저께도 막 뭐라 했어. 그치? 어? 그 막, 하여튼 뭐든 막 할 거예요. 그래도 하여튼 간에 그래도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알았죠? 어? 앉아 있는 거야. 하여튼 강신영만큼만 이끌 거야. 강신영만큼. 어? 30살. 응? 완전 익은 열매. 어? 그리고 높은 반열. 어? 보자. 가까이에 사는 반열. 어? 하여튼 큰 집. 어? 하여튼 그냥 그런 사람으로 이끌 거예요. 알았죠? 그럴 테니까 하여튼 있어요. 강신영 수준만큼만 끌 테니. 알았죠? 하늘 전사님, 강신영 해, 달, 별 중에 어디냐? 진짜? 해자리야? 확실해? 어, 확실해? 어, 그렇대. 여러분, 여기 해자리로 갈 사람이 여러 명 있어. 우리 김건사님 같은 경우도 예언을 해준데 해를 보여주더라. 해자리로 가신대죠. 우리 장로님도 그러시고, 이동일 사님도 그러시고, 한혜도 그렇고, 어? 박종원 목사님도 그렇고, 봉수도 그렇고, 강시영도 그렇고. 여러분, 여기 몇몇, 여기 황금 예복까지 다 입읍시다. 그래. 어? 알았죠? 푸른 예복들은 다 내려오고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황금 예복까지 가서 해외 자리까지 가자. 어? 아, 이왕 가는 거. 이왕 가는 거. 같은 동네에 살자는 거지. 어, 같은 동네에. 어, 우리 장로님과 이동희 사장님은 같은 동네에 살 건가 봐. 근데 우리 여러분들 다 같이 가서 같은 동네에 갈지. 어, 당신은 이런 데는 막 셈이 없어. 아, 내 옆에 오지 마. 어? 넌 내 아래야. 이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진짜. 강신영은. 그런 게 없어. 여러분, 나보다 더 위로 가도 돼. 응? 어? 더 위로 올라가도 돼.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내 수준만큼 끌 테니까, 응? 하여튼, 끌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여러분 하여튼, 여기서 참아. 네. 참아. 네. 알았죠? 어찌하든지 그냥 구워 싸면 되니, 참으세요. 네. 어, 아셨죠? 나가지 마, 않고 견뎌. 그냥 들 올라갈 자로 그냥 그것도 높은 반열로 올라가게 할 테니. 알았죠? 어린 신부로 그냥 별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달, 아무리 못해도 달, 그 다음에 해, 딱 올라가게끔 할 테니. 막 20살 이상으로 장성한 신부로 그냥 영광이 큰 신부로. 아셨죠? 가지만 않으면 돼. 나가지만 않으면 돼. 아셨죠? 응? 진짜예요? 그렇게 할 거라는 분, 손 들어봐봐. 그렇게 할 거라는 분. 그렇게 하겠다는 분. 나 그렇게 하겠어요. 내려, 내려. 그러면, 안 할 거예요, 하는 분. 안 할 거예요. 그렇게 안 할래요, 하는 분. 없어? 없어? 그럼 여러분, 각오해요? 각오해? 어? 어저께 들림받을 게 쉽지 않은 거를 얘기해줬어요. 들림받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은 산승교자다. 어, 날마다 죽노라.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런데, 여러분, 저런 책을 보고, 대활란의 그 프린트 한 거, 대활란의 그 환상을 보고 하면, 1번이 허배 아니야? 천배 만배 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치? 어, 그거보다 허배 낫다는 걸 알 수 있어. 따신방에 자고, 도망다니지도 않고, 숨어서 예배도 안 드리고, 밥 세 끼 다 먹고, 응? 그쵸? 편하게 집에서 예배하고, 그쵸? 기도하고, 일주일에 세 번 오고, 여기. 그치? 허배 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여러분, 합시다.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함께 영광의 것을. 오늘 말씀은 이제 어, 어찌됐든 수요일 날에는 제가 여러분 예배 때 오세요. 데스는 어? 예배 때 그 성장이 빨라. 예배 때. 그래서 수요 예배랑 토요 예배랑 주일 예배 이렇게 있는데 수요일 날 보니까 없어. 사람이 거의 어? 몇 명밖에 서른 명이나 서른 몇 명이 와. 수요일 날 보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욕심을 낸다고 하면 영의 나이가 더 많이 먹고 푸른 예복이 내려오고 또 황금 예복까지 바라보고 영의 나이가 수준이 높고 이런 거 바라보면 수요 예배까지도 와야 돼. 어? 근데 정 안 되면 토요일하고 주일 날이라도 꼭 와. 빠지지 말아야 돼. 그래 여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수준이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지. 그치? 여기서 크고 작고가 또 반열이 정해질 거 아니야. 이 안에서 반열이 주어져. 그치? 다 올라가도 반열이 주어질 거야. 반열이. 해의 영광이 있는 사람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달과 달의 영광이 다를 거고
다 크고 작고 이렇게 반열들이 높일 거 아니에요. 영광이 큰 신부들이 탄생 이렇게 다 다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욕심 난다면 수요일 날하고 토요일 날 올 수 있다 하면 주일은 100% 와야 돼. 주 성수는 아주 중요해. 주 성수 11조 생활.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찌하든 예배 때 다 올 수 있는 방향으로 올 수만 있다면 오고 수요일날 일 때문에 못 온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11조 생활 하시고, 그치? 그리고 주일 성수 하시고, 그다음에 회개 생활, 어? 회개. 회개하시고, 회개 생활, 여기서 이제 회개하는 걸 막 가르칠 거예요. 회개 계속 하게끔 할 거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사랑 고백하고 예수님 바라보게 할 거고, 또 기도 생활 두세 시간씩, 그치? 그렇게 하고 말씀 읽는 생활 한 시간이라도, 여러분 그러면 다 예복 반짝반짝해. 응? 올라갈 자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여기에서 계속 반복해서 이런 말을, 아, 듣기 싫다, 따분해, 어우, 괴로워. 해도 들어. 올라가게, 올라간다면 뭐든 해야지. 올라갈 수만 있다면, 그치? 올라갈 수만 있다면, 이런 말 계속 듣게, 이런 말 계속 들어서 올라갈 수만 있다면, 들어야지, 그치? 그쵸?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쭉 읽는 걸로 할 거예요, 오늘은. 자,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18절에서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 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 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니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 하더니 내 이름을 예수라 아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그냥 성경을 쭉 읽어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며 성탄절에 그 성탄절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런 절기야, 그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같이 잠자리 하기 전에 같이 한방에서 살기 전에 뭐냐면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근데 누가복음에 있다 또 누가복음을 볼 거예요. 자세하게 그 사건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자세히 나왔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거야. 성령으로 성령이 임하셔서 나타나셨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이거야. 여러분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되 결혼을 안 했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 배가 불러와. 그러니까 그러면 가늠한 걸로 해가지고 돌로 막 쳐서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의로운 사람이어서 이 약혼자인 요셉이 그냥 가만히 그 뭐 마리아를 위해서 끊으려고 했다 이거야. 그랬을 때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야. 천사가 꿈으로 통해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셨다 이거야. 알려주셨다 이거야. 요셉에게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 얼마나 번민이 심했겠어. 그랬을 때 그럴 때 걱정했을 때 다윗의 자손 요셉아 꿈을 통해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항상 알려줘야 돼. 성령께서 항상 깨우쳐 주셔야 돼. 지혜를 주셔야 돼. 성령님과 하나가 돼야 돼.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돼.
여러분이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예수님한테 꽉 붙어 있어라. 우리 배웠어요. 수요일날 토요일날 예수님한테 꽉 붙어 있어라. 그래야 너희가 너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줄 수가 있다. 그래야 너희가 마귀한테 끌려가지 않을 수 있다. 그래야 너희가 산다. 여러분 여기서 끌려가지 않으려면 마귀한테 끌려가지 않으려면 예수님한테 꼭 붙어 있어야 돼. 예수님한테 꼭 붙어 있어야 돼. 우리 이관영 집사님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안 끌려갔나. 예수님한테 꼭 붙어 계신 거야. 예수님 바라본 거야. 예수님 붙던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거야. 저렇게 예수님이 붙들어주신 거야. 이길 힘을 주고 계시는 거야. 견딜 힘을 주고 계시는 거야. 아니 저 상황에서 누가 이길 수가 있겠어요. 저 상황에서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어요. 어? 예수님이 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이 들림의 길에서 끝까지 남을 수가 있겠어? 어떻게 해서 이 성령의 충만함에 나가지 않고 견딜 수가 있겠어요? 앞으로 2, 3년 동안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여러분 1년 했어요. 강신호 1년 사역했어. 전에는 뭐 20년간 주회종 사역도 하고 은사 사역도 하고 다 했지. 목회를 20년 넘게 했지. 그런데 그거 말고 신부 사역을 1년간 신부 교회를 신부 사역은 뭐 5, 6년 했죠. 그 전에 하늘의 집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근데 정말 신부교회 한 거는 1년이야, 1년. 1년 동안 여러분 최장 3월, 최어 처음에 12월 3일부터 시작했어요. 12월 3일. 그때에 박철호 집사님 사모님이 오셨어. 부부가 박경숙 집사님으로. 그래서 1년 동안 제일로 처음으로 오신 분이야, 그분들이. 12월 3일날. 그래서 가셨다 이거야. 1년 딱 채우고. 여러분들 지금 2, 3년 얘기가 됐어요. 1년, 2년, 3년. 여러분 제일로 오래 버틴 사람이 1년이었어. 응? 예수님이 이제 키질을 하고 이제 교만을 빼겠다. 자존심을 빼겠다. 이제 들려 올라갈 자 만들겠다 하고서 손을 딱 대는 순간에 나갔다 이거야. 이렇게 뭔가 해보려는 순간에 나갔어. 만질 이렇게 빼내려는 순간에 확 나갔어. 여러분들도 이제 1년, 2년, 3년 동안 안에 3년 안에 오는데 1년이 될지 1년이 될지 3년이 될지 그 안에 오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키질을 하고 뭔가 자존심이고 교만이고 빼내려고 손을 이렇게 하시고 할 때에 여러분 견뎌야 돼 안 견뎌야 돼? 견뎌야 돼 안 견뎌야 돼? 아까 두 발은 아니지? 두 손 들었어요. 어? 두 손 들었어. 끝까지 가겠다고 100%가 어린아이까지 다. 응? 여 들림교회야. 순교교회가 아니야. 들림교회지 확실하게. 정말 은혜가 되는 게 그 순교교회에서 있다 오신 분이 있어요. 이동희 사님이 순교교회에서 박철호 집사님 전도사님도 거기서 있다 오셨어. 순교당하기 싫어서. 근데 거기는 보면은 다 애들부터 목사님까지 다 순교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다짐을 시킨대. 그 딸이 그 책 써서 그 담아서 이렇게 전도하다가 이렇게 고문당하는 거 불을 눈에 못다 그 어저께 간증했어요. 얘기했어요. 그 딸이 순교자래. 그런데 거기 환상을 보니까 하나같이 단두대 앞에 있더만. 순교를 당할지는 몰라. 부인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하나같이 다 남았어. 어린아이 전원이 다 남았어. 뭐 목사님부터 다 전원이 예복도 안 입었어 보니. 그래서 다 남는다 이거야. 다 순교하겠습니다 해서 그 순교의 길로 다 이끄셨어 예수님이. 여러분 여기는 들림 받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시킨다 이거야. 들림에다 다 세워놨어. 들림에다 다 세워놨어 우리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제 1년 아니면 2년 아니면 3년 안에 다 오시는데 예수님이 그 안에 오시는데 참자 이거야. 어? 여러분 끝까지 견뎌. 대환란이 남아서 여러분 고문까지도 안 가. 왜냐면 순교자로 안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순교자로 세운 사람이 하나도 없대. 순교할 사람이 하나도 없대 여기. 그럼 뭐야? 칩받고 지옥 가는 일밖에 없어. 대환란을 담으면. 칩받고 지옥 가는 일밖에 없어 여러분들이. 남을 경우. 그러니까 들림 말고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은 꼭 참고. 아니 그 자존심이 문제야 지금? 아니 그 교만이 문제야? 아니 뭐 뭉딱거리는 게 그게 문제야? 어? 내 남편이 조금 뭐라 한 게 문제야? 내 아내가 조금 뭐라 한 게 문제야? 아니, 그런 거를 여러분 진짜 이기고 나가라 이거야. 응? 우리 강윤설 집사님 같은 경우에 남편이 안 믿는 남편인데 이관영 집사님 아내처럼 그렇게 이혼하자 하고 막 교회 가는 거를 그렇게 싫어하시고 예수 믿는 거를 그렇게 싫어하시고 그렇게 했대.
간증 들었어요, 여기서. 그치? 강효설 집사님 간증. 유튜브에도 올리고. 그런데 그때에 막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예수님 지혜 주시고 예수님 도와주셔서 남편한테 잘했다 이거야. 응? 섬겼다 이거야. 아내, 남편한테 애썼다 이거야. 그랬을 때 지금 막 예수님 도와주니까 예수님이 감동 역사하니까 남편이 지금 잘한다 이거야. 남편이 잘하더라 이거야. 간증 들었어, 그치? 물질도 주시고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하든지 어찌하든지 이 길을 끝까지 가야 돼, 여러분. 이 길을 끝까지 가야 돼. 여러분 2, 3년 동안 이 말 죽도록 들을 거야. 각오해. 여러분 각오해. 왜냐하면 이 말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 나가고 이러니까 그래.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어. 안 나가게 하려면. 안 나가게 하려면 이거 막 100번, 1000번 말을 해야 돼. 알았죠? 아유 듣기 싫다. 아우 따분해. 어떻게 와. 그래서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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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이 이런 거 잘해. A형이거든. A형들이 왜 잔소리가 참 심한가 봐. 잔소리가 진짜 많더라. 나도 A형인데 진짜 A형 피곤한 성격이야. 그래서 들들들을 잘 볼까? 아, 이게 남편이 저기 미싱이래, 미싱. 드드드드드드. 미싱. 함 시간을 붙잡고 드드드드드. 여러분, 여러분 어찌 됐든 간에 여러분 다 올라갈 사람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 그럴 때에 고민할 때에 기도했겠지. 그치? 이 마리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임신했는데 나는 같이 자지도 않는데 약혼이었는데 외도했구나. 바람 피었구나. 별의별 생각 다 하면서 끊으려고 했을 때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가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알려줬다 이거야. 예수님이, 주님이, 성령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꼭 예수님한테 붙어 있으라 이거야. 그럴 때 마귀한테 끌려가지 않고 예수님이 이길 힘을 주고 지혜를 주고 감당할 힘을 줘서 여러분들 끝까지 견디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건들려면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돼.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 예수님 바라봐야 돼. 어? 여기 예수님 안 바라본 사람들이 끌려 나갔어요. 예수님하고 떨어져 있는 사람이 끌려 나갔어요. 응? 예수님과 멀어진 사람들이 끌려 나갔어. 딴 데 쳐다본 사람이 끌려 나갔어. 만약에 예수님을 막 바라봤더라면, 만약에 예수님 앞에 막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어? 여러분, 예수님이 이길 힘을 줬을 거야. 예수님이 깨달음을 줬을 거야. 예수님이 붙들어 주셨을 거야. 응? 여러분,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예수님한테 꽉 붙어 있읍시다. 네. 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성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에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데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면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이 땅에 보내셨다 이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동희 선생님. 해보세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 장인성. 아멘. 아멘. 또 하고 싶다는 소리 없죠? 와, 와, 내 권사님.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아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그 세상이란 게 우리 사람들을 말한대. 일단 우리 사람들을 말한대. 이 세상 사람들을 말한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독생자를 내어 주셨다 이거야. 예수님은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마음에 우리 영접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 죄가 용서받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 자녀 삼아 주세요. 나 구원하여 주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마음에 모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영접 기도를 시켜요. 그것처럼 예수, 저를 믿는 자마다 믿어야지, 믿어야 된다 이거야.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돼. 아까 이건영 전 집사님이 아내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교회 다닌다고. 그렇지만 예수를 아직 모른다고 얘기를 했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갔어나. 여러분 교회 나가도 예수를 정말 못 만난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한혜 전사님이 간증을 했어요. 그쵸? 오늘 너무 은혜로웠어. 그치? 예수님을 만나면 너무 확 미친다고. 그분께 확 미쳐서 내 인생을 드린다고. 주를 위해 산다고. 주님께 사랑이 빠진다고. 어? 얘기를 했어. 그치? 그럼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단지 그냥 머리로만 안다, 입술로만 안다가 아니야.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내 삶 가운데 그분을 정말 영접한다. 그분을 안다. 정말 그분을 맛본다. 체험한다. 나의 이 주님으로 모신다. 예수님과 동행한다. 예수님의 살갗피를 먹는다. 응? 예수님을 경험한다.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산다. 열매 맺는 삶을 산다. 그런 걸 의미하는 거야. 여러분,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는 들림받는 사람들이잖아요. 들림받은 사람이니까 당연하게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고 이 마음에 예수가 가득 찬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여기에서 너무 감사를 해야 돼.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외면했더라면, 만약에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100% 전원이 다 지옥 가는 거야. 아니 정말 전설의 고향 같은데 보면 천사가 와서 데리고 갔더라가 하나도 없어. 다 저승사자가 와서 데리고 가는 걸로 나오지. 그리고 지금도 현재도 돌아가실 때 보면 벌써 영안이 열린대. 죽기 전에 한 달이고 세 달 전이고 벌써 영안이 열려서 본다고 그래. 많이 들었어. 그 소리를.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막 이렇게 가 이런다고. 그런 소리 들었어. 시커먼 게 와서 데리러 왔다고 막. 많이 들었어.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벌써 천사가 왔는지 막이 왔는지 안 돼. 내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벌써 천사가 데리러 오고 그렇다는 거야. 응? 천사가 데리러 오고 예수 믿는 자들을. 그래서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이 보내셨다 이거야. 우리들한테. 그게 기쁜 소식이야. 응?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야. 예수님 보내셨다는 것이 이게 유일한 소망이야 진짜. 유일한 끈이야 진짜. 이거 아니면은 진짜 그냥 아무 소망 없어. 그냥 다 지옥불 속에 다 들어가야 돼. 예수님 모르면. 유일한 끈을 주셨는데, 유일한 걸 주셨는데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야. 예수를. 근데 지옥에 보니까 50%가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이 사실을 몰라서 지옥에 갔대. 한 번도 듣지 못해서 이 사실을 몰라서. 그 책이 있어요. 책이 있어. 지옥 보고 온 분이 50%가 한 번도 이런 것조차 들어본 적이 없이 죽어서 지옥 갔대. 저 북한이고, 어? 중국이고, 저 소련이고, 얼마나 많아. 이슬람 국가고, 얼마나 많아. 공산 국가고. 그런 데서는 한 번 선교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지옥 간 거야. 왜 지옥에 갔는지도 모르고 지옥 간 거야. 여러분, 응? 그리고 지옥에 또 50%는 한번 들었던, 복음을 들었던,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한대. 그때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던 것 때문에. 그거를 가족들한테 전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제대로 잘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또 지옥에 가 있어. 응? 성경에 분명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올 자가 아니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온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주님을 위해 살지 않으면
나를 부인하고 십자지고 예수를 쫓지 않으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꽃이로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너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너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를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죽으신 이유는 이제 너 뜻대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육신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거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네 사나 죽으나 주의 꽃이 돼야 된다 이거야. 우리를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이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거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으라 이거야.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이거야. 이제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이제 육신을 쫓아 살지 말고 마귀 쫓아 살지 말고 이제는 예수를 위해 살으라 이거야. 성령을 쫓아 살으라 이거야. 응?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지옥 불속에 들어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너무 진짜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야. 예수를 믿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 믿은 게 어쩌면 막 귀로만 믿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믿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정말 보지 못할 눈을 열고 듣지 못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정말 이분을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그분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된 소망이었고 참된 진리였고 참된 만족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 그분이 믿어지고 정말 이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친구, 나의 남편 정말 이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아는 자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교회 다녀도 저는 이 사역을 많이 오랫동안 했어요. 신방 사역도 하고 일반 평신도들 많이 알아. 정말 마음에 예수 없는 자들이 너무 많아. 뭐 이 큰 교회 안에 뭐 거의 막 태반이 예수가 없어 마음에. 우상들로 가득가득 찼지. 정말 이 마음에 진짜 예수가 있다 하면 아까 이관용 집사님처럼 돼. 저런 핍박 가운데서도 목숨 걸고 나와. 예수님 바라봐. 응? 강연설처럼 돼. 저런 상황에서도 예수님 부인 안 해. 예수님 택한다고 그러지. 죽어도 난 예수만 택한다고 그러지.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만 바라보지. 정말 만났다고 그러면. 생명을 걸지. 아까운 게 없지. 이 예수를 정말 만났다고 그러면. 근데 여러분 이런 자가 정말 드물다 이거야. 응? 천국에 갈 자가 너무너무 없다 이거야. 보통 얘기하는 네 단계. 뜰만 교회 뜰만 왔다 갔다 세상 사람과 똑같다. 두 번째 바리새인 단계. 하나님과 세상을 양다리 걸친다. 이 마음에 세상이 가 있다. 이 사람을 다 지옥 가는 거야. 세 번째 성도 단계. 극소수다. 이 사람들 뭐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쫓는 사람이다. 아주 드물다. 응?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하는 사람들. 이제는 이 마음에 예수로 충만해서 이제는 주만 위해 사는 사람들이다 이거야. 그럴 때 비로소 성도래. 천국 갈 사람 되는 거래. 응? 그러니까 그때 78년도에 그때 하워드 피트먼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2,000명이 죽었을 때 50명만이 천국 갔다 이거야. 50명만이 흰옷 입고 2.5% 1950명은 천국에 못 들어갔다 이거야. 지금은 만 명 중에 한 명도 못 간다 그런 소리가 있어. 80년대에는 저기 박용규 목사님 그 간증 들어보면 1,000명 중에 한 명이래. 1,000명 중에 한 명. 1,000명 중에 한 명. 지금은 만 명 중에 한 명도 아니래. 그리고 이 단계가 신부 단계래. 신부 단계. 맨 위가 뭐냐면 성도에서 더 윗단계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기쁨과 감사 가운데 예수님과 날마다 사랑 고백하는 자들이래. 사랑 고백하는 자들. 예수님과 날마다 감사 고백, 사랑 고백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들이래. 응? 우리 여러분이 바로 여기야. 이 단계다 이거야. 응?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를 쫓을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할 뿐만 아니라 나 오직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할 뿐만 아니라 나 오직 주만 위해 살 뿐만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하나 되고 예수님과 사랑 고백하고 감사 고백하고 날마다 예수만 바라보는 자들이다 이거야. 여러분들이 들려 올라간다 이거야. 응? 그 자다 이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 감사한 것은, 정말 감사한 것은 이 예수님을 정말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마음에 모셨다는 거야. 얼마나 귀한지 그분을 제대로 만났다는 거야. 어? 아무도 바꾸지 않고 이관영 집사님처럼 절대 안 바꾼다 이거야. 절대 안 바꾼다 이거야. 우리 하늘의 전도사님처럼 절대 생명과도 안 바꾸겠다 이거야. 응? 강신영처럼 절대 이 예수를 안 바꾸겠다 이거야. 어떤 세상 부귀고 명예고 돈이고 간에 안 바꾼다 이거야. 응?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그것을 발견했다는 것이, 그 보화를 발견했다는 것이 너무 큰 감사예요. 너무 큰 감사하고 큰 믿음, 나에게 이런 귀한 믿음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들림의 축복을 줬다는 것이, 이거는 진짜 말할 수가 없어. 진짜 말할 수가 없어. 진짜 말할 수 없는 은혜야. 진짜 말할 수 없는 은혜. 진짜 이 예수님을 마음에 정말 영접하고 막 이 예수를 위해서 막 이런 사람들은 찾아볼 수 있어. 새롭게 하소서나, 그치? 그런데 가면 또 이관영 집사님처럼 나와서 막 강요설처럼 나와서 막 이렇게, 보면 교회 안에 그래도 몇 프로는 있어. 어느 교회든 그런 사람들이. 극소수지만, 100명 교회라고 하면 뭐 그래도 5명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 알곡들이. 보니까 예수만 위해서 막 그 알곡으로 인해서 교회가 운영되잖아. 막 교회 청소도 하고 막 밥도 하고 막 섬기고 막 그 알곡들이 하잖아. 보통 어느 교회든 알곡들이 있어요. 예수님 심어놔서. 응? 그 사람들이 막 그냥 알곡이어서 막 기도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 중보해주고.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예복을 입고 들림 받을 그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야. 정말. 진짜. 말할 수 없어. 뭐 유튜브 지금 뭐 거의 6,000명인가? 6,200명? 6,200명이 됐대. 근데 그 뭐 연락 오고 문자 오고 댓글 달고 막 그런 게 있어.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관영 집사님 그러잖아. 전화를 안 받는다고. 받을 시간이 없어. 나가기도 바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막 달려가기가 바빠. 관심이, 여러분, 강신영은 그냥 오직 예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막 달려가기 바쁘고, 여러분들을 이끌고 데리고 가야겠다. 그거 말고는 없어. 솔직하게 이렇게 까면은, 하나님 앞에 막 달려가야겠다. 강신영이가. 막 뛰어가야겠다. 예수님 앞에 막 어찌하든지 기도하고, 어찌하든지 막 말씀 보고, 어찌하든지 막 회개하고, 어찌하든지 예수로 충만해서 나가야겠다. 뛰어가야겠다. 그거랑 여기 맡겨준 이분들하고 어찌하든지 이렇게 도와가지고 이분들도 같이 들려 올라갈 자 만들어야겠다. 그 마음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신경 쓸 겨를이 없어. 그리고 막 신경 써봤자 정말 들려 올라가려면 여기 오라고 해. 내가 그렇게 들려 올라갈, 뭐 그래, 들림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와. 들림 받고 싶어요 이렇게 나와. 그러면 오라고 그래. 전화로 뭐 몇 마디 해갖고는 안 되니까 여기 오라고 그래. 그러면 뭐 멀어요, 뭐 이렇게 뭐 무슨 핑계를 많이 대. 어? 그 왔다가도 그냥 가버리기도 하고, 그치? 예복. 그러니까 너무 모르는 거야. 그 사람들이 여러분 들림에 있어서도 여러분들 이거 감사한 거야. 아, 이게 어쨌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앉았어가지고 이게 단순한 게 아니구나. 아,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여러분 알아 몰라? 그치? 그러니까 너무 모르니까 여기에 앉았다가 쉽게 떠나잖아. 너무 몰라서. 이것 또한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마치 그런 거야. 예수님 믿어서 너무 그거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그냥 예수님을 쉽게 떠나는 거야. 믿었다가 그냥 쉽게 떠나는 거야. 교회를, 예수를. 마치 들림도 그래. 여러분들이 들림을 받겠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나한테 귀한가, 얼마나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야 되는 거야. 이 들림이. 이게 소중한 줄 모르니까 또 이거에 대해서 너무 아는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쉽게 여기 와도 그냥 입고서 가버리는 거야. 여러분 100% 벗겨가. 100% 벗겨가. 못 들림 받아. 예복 입었다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냥 싹 벗겨갈 거야 아마. 여러분들한테 소망 있어. 응?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앉아서 그래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막 떠들었던 거, 강시가 떠든 거 들어봤잖아.
여러분 쉬워? 들림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그치? 보통 어렵지가 않아. 그리고 여러분들 어쨌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앉아보니까 야 들림이 진짜 진짜 꼭 받아야 돼 막 이런 마음이 생겨 안 생겨? 어? 나 꼭 이렇게 귀할 수가 없나도 꼭 꼭 들림 받을 거야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분 손들어. 정말 꼭 들림 받아야 돼 난 이러면서 진짜야 이러면서 어? 가볍게 생각 안 하고 전원이 또 들어서 내려들어. 여러분 이거를 겪어야 돼. 경험해야 돼. 아니 예수님 믿으려고도 했다가도 얼마나 교회 안에서 시험 들어서 뭐 저 집사 때문에 이 집사 때문에 뭐 목사님 때문에 뭐 때문에 해가지고 그냥 예수를 쉽게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 쉽게 예수 믿는 걸 포기해. 왜? 이 주님을 정말 마음에 아주 크게 모시지 않아서 이게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서 그래서 그냥 지옥을 간다 이거야. 지옥에 가서 막 그렇게 나와. 예수님이 지옥 정말 지옥이 있는데 그 간증책 보면 한때 나를 알았으나 이렇게 나와. 다시는 주님 떠나지 않을게요. 배반하지 않을게요. 막 이러고 막 사정한대. 나머지 그 50%가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다시는 주님 안 떠날게요.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잘못됐어요. 막 그런데 여러분 그게 너무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귀한 줄 모르는 거야. 정말 이 예수님을 정말 백이장에 보면 무슨 찬양이지? 하니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사람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정말 이렇게 됐다고 하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렇게까지 진짜 진하게 예수님 진짜 하늘 전도사님처럼 저렇게 진하게 만나버리면 떠날래요 떠날지를 못해. 막 끄집어서 막 해도 못 떠나. 남편이 이혼하자 해도 못 떠나. 응? 전재산 잃어도 못 떠나 예수를. 이렇게 진짜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사랑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하면 그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하면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진하게 만나면 마치 들림도 그래. 정말 너무도 쉽게 그냥 이 들림의 기회를 잃어버려. 들림의 기회가 어떤 기회인데 대활란에 그런 거 읽어봐. 책도 얼마나 대활란에 남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다 나왔잖아. 이 들림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니까 여기서 쉽게 그냥 별것도 아닌 일에 자존심 상한다. 나 안 알아준다. 따분하다. 지겹다. 지루하다. 재미없다. 뭐 어떻다 하면서 떠나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들만큼은 우리 여기 여러분들 전원은 다 손들었어 아까. 여러분들만큼은 정말 이것을 뼈저리게 진짜 이 들림의 축복은 나는 진짜 귀하다. 엄청 귀하다. 이를 깨달았으면 좋겠어. 이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가 엄청 대활란에 되면 뼈저리게 알 거야. 아마 대활란에 남은 사람들은 뼈저리게 알 거야. 여기 떠났던 사람들이 예법 벗겨간 사람들이 그 기회를 들림의 기회를 놓쳤던 사람들이 대활란에 남아서야 그때서야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그런 후회가 없을 거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들려 올라가서 천국 보좌에 올라갔다면 빛으로 돼서 샥 없어졌어요. 여러분들이 빛으로 싹 없어졌다면 그 3년 안에 예수님 오셔서 여러분들 빛으로 해서 하늘로 탁 올라갔다면 구름 위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에 보좌 앞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면류관을 씌워줬을 때에 얼마나 이 들림의 기회가 귀했구나를 알 거야. 얼마나 이 들림의 기회가 너무 소중했구나를 알 거야. 그때서야. 응? 지금 발견하자 이거야. 아멘. 아, 대환란에 남아서 지옥 가서 그때서야 이러지 말고 예수님 그래도 그때서야 이제서야 너가 깨닫는구나. 늦었다 너무. 이제서야 너가 정신 차리는구나. 늦었다. 이런 소리 듣지 말고 지금 이 기회에 있을 때에 여러분 이 들림의 기회를 꽉 잡자 이거야. 아멘. 꼭 여러분들 진짜 소망이 있어 지금. 아멘. 어쨌든지 지금 여기 앉아있잖아. 아멘. 여기 앉아있잖아. 나가지 않았잖아. 예보 벗겨가지 않았잖아. 아멘. 여기 앉아있잖아. 그리고 주님 바라보고 있잖아. 아멘. 주님 붙들고 있잖아.
여러분들이 진짜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어쩌든지 이 들림의 기회를 주셨는데 3년 안에 판가름 날 거야. 3년 안에. 그 전에도 오실 수 있고 3년 안에 오신다 믿어도 강신용 1, 2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대환란에 남았을 때 아주 그냥 뼈저리게 이 들림에 대해서 아주 들림 받는 거에서 뼈저리게 아주 그냥 땅을 치면서 후회하면서 겪을 거야.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려 올라갔을 때 들려 올라가서 보좌 앞에 가서 멸류관 쓸 때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들림의 기회가 귀한 건지를 알 거야. 응? 알겠죠? 그러니까 이 기회를 절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돼. 이것을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돼.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믿음을 포기하지 않듯이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그 어떤 것도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네. 영 주고 내 대신 그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소중한 걸 안다면 정말 정말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를 바꾸지 않는다 이거야. 정말 그 정도면. 그렇게 쉽게 예수를 떠나지 않는다 이거야. 쉽게 그렇게 예수를 버리지 않는다 이거야. 얼마나 버리는 자들이 많은지. 지옥에 가서 아주 땅을 치고 회할 거야. 지옥에 가서 아주 예수야! 예수야!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부른대 지옥에서.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야! 이렇게 막 소리 지르는 주여! 하는 사람들은 다 믿었던 사람들이야. 응? 소리 지르는 예수를 부르는 사람들은. 응? 예수를 떠난 사람들. 예수님 앞에 마음 주지 않고 예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산 사람들. 그런데 들림도 마찬가지다 이거야. 정말 이것을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 판가름 날 텐데 뭐 올해까지 가지도 않아. 정말 뭐, 뭐 10년까지도 가지도 않아. 5년까지도 가지도 않아. 1년, 2년, 3년 안에 그렇게 판가름 날 텐데 여러분 정말 대환란에 남았을 때 그때서야 진짜 이 들림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들려 올라갔을 때에 얼마나 이게 그 놀라운 축복인지를 알 거야. 응? 아수라장이 될 거야. 대환란에는 그냥 그나말로 환란의 그 환상을 보면 다 파괴됐대잖아. 파괴됐대. 전쟁으로 인해서 다 하나같이 그래. 막 핵 오염되고 껌껌하고 막 다 파괴 불이고 완전히 그냥 다 엉망이래잖아. 다 파괴돼서 전쟁으로. 전쟁 일어나서. 어? 그때에 그냥 막 끌려간대잖아. 숨어서 숨는대잖아. 여러분 엄청나게 대환란에 무섭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이것을 여러분 지금 발견합시다.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것을 발견해야 여러분 저 이관영 집사님처럼 강윤설 집사님처럼 저렇게 이걸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최하나 전도사님처럼 이걸 이렇게 붙잡을 수가 있는 거야. 이거 얼마나 귀한지 알아요? 강신영처럼 이걸 붙잡을 수가 있는 거야. 응? 우리 박종관 목사님처럼 저렇게 붙잡을 수가 있는 거야. 박종원 목사님하고 단둘이 사는데 막 물어봐. 여보 그 뭐 우리 천국에 꼭 가야 돼. 여보 들림 꼭 받아야 돼. 알았지? 막 이래. 그 둘 다 읽었거든. 제 책을. 남편도 읽고 나도 읽고. 여보 우리 꼭 들림 받아야 돼. 여보. 응? 응? 그래. 그러면 난 들림 받을 거야. 난 들림 받을 거야. 난 누가 뭐래도 들림 받을 거야. 얼마나 그냥 그러는지. 그 들림 받을 거야 하면서 아니, 하늘이 두쪽 나도 난 들림 받을 거야 하여튼 뭔가 되게 함축돼 있는 말 같아. 응? 함축돼 있어. 응? 함축돼 있어. 어떤 것도 안 바꾸겠다. 어떤 상황에도 안 바꾼다. 어떤 일이 생겨도 나는 눈 깜짝 안 하고 난 들림에 갈 거야. 얼마나 그게 이렇게 마음이 확 서 있는지 남편이 아주 그냥 확 서 있어. 나는 들림 받을 거야 하면서. 응? 여러분들도 꼭 그래야 돼. 아, 네. 보통 갖고는 안 돼. 아, 네. 1년 최고를 버틴 사람 1년이야. 끝까지 가겠다고 그냥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 갔어. 절대 막 당신인가 몽둥이를 때려도 나는 여기 있을 때 몽둥이를 때려도 안 떠나. 나가래도 안 떠나 했던 사람도 나갔어.
예수님과 그냥 교만이고 자존심을 빼내려고 손을 이렇게 하는데 조금 건들려고 약간 건드리는데 빠지도 않고 약간 건드렸어. 이렇게 약간 손톱으로 이렇게 긁었어. 응? 이렇게 빼내지도 못하고 긁었어. 파내려고. 그런 순간에 나갔어. 그 자존심 빼내려고 하려는 순간에. 그 교만을 빼내려고 하는 순간에. 여러분, 참아야 돼? 어? 여러분! 아, 주여. 이거는 그냥, 아, 진짜. 말을 할 수가 없어. 이거는 어떻게 그냥 표현이 안 되네.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그냥. 와. 여러분. 진짜 끝까지 가야 돼. 네. 어, 제발. 네. 같이 가. 네. 제발. 네. 진짜. 네. 뭐 여러분한테 뭘 바래. 뭐 돈 내놔라. 뭐 일시켜라. 일해라. 뭐 나도 옷 사주라. 이런 거 안 바래. 응? 옷 사주지 마. 많아. 뭐 갖다 주지 마. 신발 더 봐줘. 신발 너무 많아요. 먹을 것도 갖다 주지 마. 응? 돈 안 갖다 줘도 돼. 아무것도 안 줘도 돼. 진짜 강신이가 뭐 하나 부탁하는데 그건 뭐냐면 끝까지 같이 있어서 올라가자 그거야. 어, 돈도 안 줘도 돼. 어, 돈 막 언급 안 해도 돼. 그냥 뭐 11조는 해. 그치? 감사, 그 하나님 앞에 부활을 쌓는 거잖아요. 감동 오면 해. 근데 그걸 떠나서 그런 거 저런 거 안 바래. 진짜야. 뭐 강신이한테 잘해주지 않아도 돼. 목사님, 우리 목사님 이런 거 안 해도 돼. 어, 우리 목사님 막 이런 거 안 해도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보채만 해도 돼. 인사 안 해도 돼. 잘 안 해줘도 돼. 단지 바라는 거는 여러분 끝까지 같이 가서 올라가자 그 소리야. 네. 같이 올라가자 그거야. 그것 좀 해줘 제발. 네. 어? 네. 그것 좀 해줘. 같이 가서 예수 오실 때 같이 올라가자고. 네. 제발. 그거 못 해줘? 그 부탁 좀 못 들어줘? 그거 좀 해주세요. 네. 부탁할게. 네. 어? 제발 같이 가자. 알았죠? 그래서 여기 보자. 뭐 또 여기까지 21절에 아들 나르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22절에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지금 몇 시냐 하느라? 1시 10분? 가라사대. 자,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아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어,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옆에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울어야 돼. 그 크신 찬양해야 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거 진짜 막 너무너무 진짜 이거 감격해야 돼. 아유 진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감사해야 돼. 안 그러면 그냥 다 지옥이야 그냥.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도 예수가 없으면 지옥인 거야. 이 땅에서도 예수가 없으면 지옥이야, 여러분. 이 땅에서도 예수가 계시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거야. 예수님이 함께 있으므로. 아니, 돈 많아도 자살하잖아. 돈 많아도 우울증 걸리고. 돈 많아도, 어? 마귀 귀신한테 시달리고. 그치? 어? 근데 여러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는 하늘나라라고. 그 영생을 얻게 하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 이 땅에서도 천국인 거야. 이 땅에서도 예수가 안 계실 때 이 땅에서는 지옥인 거야. 지옥. 응?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예수님이 항상 안고 계시고 예수님과 손잡고 다니고 하니까 예수님이 정말 하늘 소망 주시고 참 신기한 게 여기에 우리 집사님 임양선 집사님 정말 이렇게 오셨잖아요. 느껴. 우리 또 이빛나. 그치? 느껴. 보면 이렇게 이제 예배가 끝나고서 이제 임양선 집사님한테 이렇게 아는 척 하려고 가잖아. 할머니시잖아. 근데 얼마나 있잖아. 예뻐 보이는지. 예뻐 보여. 할머니신데. 그게 뭐냐면 은혜의 빛이 이렇게 비추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게 얼굴이 바뀌어진다고. 얼굴이 이렇게 다 보면 처음에 올 때랑 얼굴이 다 바뀌어. 옆에 사람 봐봐. 얼굴이 어떤가. 어? 옆에 사람 봐봐. 얼굴이 어떤가.
얼굴이 우리 저기 장로님이 예, 보니까 엄청 있잖아. 우리 교회 오셨잖아요. 핸섬해지셨어. 장로님이. 인상이 달라. 처음에 오실 때랑. 그치, 하늘 전사님? 인상이 다르지? 우리 이동희 집사님 인상이 달라. 처음에 오실 때. 장발로 해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장발이셨어. 오실 때. 뭔가 이상해. 아니, 감사했네. 근데 지금 완전 변화, 지금 다, 완전 다르셔. 어, 다르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얼굴이 바뀌어져, 얼굴이. 얼굴이 진짜 이렇게 바뀌어져. 어? 얼굴이 더 빛나고, 더 충만하고, 어떤 은혜 받은 얼굴이어서 달라. 어?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그 어디는 하늘나라야. 이 마음이 천국이고 이 평안이고 정말 예수님이 함께 계심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고 은혜고 어? 예수가 없어 봐. 만약에 이 마음에 예수가 없어. 그런 지옥이 없을 거야. 그럼 평안, 마음에 평안이 없어. 마음에 평안이. 기쁨이 없어. 소망이 없어. 어? 그냥 본능적으로 사는 거야. 본능적으로. 본능으로. 어? 지옥 같을 거야. 지옥 같을 거야. 생각이며 말이며 막 그렇게. 그 마귀가 끌려가는 대로 살 거야, 아마. 마귀가 끌려가는 대로. 응? 제어할 수도 없고, 그 마귀를 제어할 수도 없고, 어? 마귀한테 끌려가는 걸 어떻게 제어할 방법이 없어. 얘 성령의 힘으로 막 대적할 수도 있고, 성령의 힘으로, 응? 어? 악한 생각을 물리칠 수도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응? 마귀로부터 끊어낼 수도 있는데, 안 그러면 완전히 마귀한테 끌려가서 어떻게 제어할 힘도 없고 완전히 그냥 마귀가 이끄는 대로 죄를 짓고 살 거 아니야. 어떻게 할 수 없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과 이 땅에서 보면 천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사를 붙여준대. 수호 천사 두 명 이상 두 명을 붙여준대. 항상 두 명 아무리 못해도 두 명을 붙여준대. 천사가 딱 지키고 있다 이거야. 응? 그 성령께서 항상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고 성령이 늘 밤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예수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두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네 우편에서도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밤의 달이 해치 않고 응? 그 출입을 지키시리로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물 가운데 거닐지라도 정말 죽을 것 같은 환경인데도 망할 것 같은 환경인데도 낙심하고 절망해도 쓰러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어? 예수님이 안고 또 업고 해서 붙들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해주심으로 여러분 살 힘이 생긴다 이거야. 어? 이 험한 세상 이길 힘을 주시고 예수님이 항상 안고 있으므로 이 세상에서 절망치 않고 낙심치 않고 좌절하지 않고 살 수 있다 이거야. 천국 소망이 있으므로 비록 이 땅에서 내가 가난하고 병든다 할지라도 소망이 없을지라도 저 영원한 하늘에 내 집이 있고 내가 갈 곳이기 때문에 머지않아 갈 곳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내 본향은 저 천국이기 때문에 내가 갈 곳이 예수님이 오셔서 날 데리고 가기 때문에 정말 이 땅에서 힘들고 괴롭고 이런 거가 하나도 나한테 와닿지 않는다 이거야. 나를 침몰하지 않는다 이거야. 왜? 영원한 그곳이 있으니까 날 데리고 가실 거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이 땅이 전부라면 죽을 맛일 거야. 그냥 쉽게 자살들을 하지. 사업에 망해서 이혼해서 뭐 어째서 우울증에 뭐 때문에 자살을 하지. 소망이 없어서. 근데 우리 여러분들은 소망을 갖고 살잖아. 소망을 갖고 있잖아. 주님 오시면 데리고 간다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산다는. 그치?
그러니까 이 땅이 천국인 거야. 이 땅이 천국. 영생을 누리며 사는 거야. 그 주님과 함께함으로.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아멘.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아멘. 우리 이거 놓치지 맙시다. 아멘. 뺏기지 맙시다. 아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들림의 놀라운 은혜. 영생의 놀라운 은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 지옥 가지 않는 놀라운 은혜. 대환란에 남지 않는 놀라운 은혜. 어? 예수님이 오시면 들려 올라간다는 그 놀라운 은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산다는 그 놀라운 은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그 놀라운 은혜. 어? 천사가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천사가 나와 호위하면서 같이 붙들고 보호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아멘. 이거 절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아멘. 절대 절대 뺏기지 마세요. 아멘. 응? 예수님 나라에 같이 갑시다. 아멘. 예수님 나라에 같이 올라갑시다. 아멘. 아셨지 여러분? 그래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2절에 보니까 2장 여러분 그 2장 여러분 살이 되고 피가 될 거예요. 여러분 많이 먹읍시다. 말씀 먹어서 우리 여러분 익은 열매 되고 나이도 먹고 막 이렇게 예복도 내려오고 합시다. 자 2장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헤로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 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예,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쭉 읽는 걸로 말씀을 그냥 쭉 읽는 걸로 할게요. 네. 그래서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그냥 쭉 읽어 나가는 걸로 할 거예요. 헤로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그쵸?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그래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사전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5절에 가로대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구약에 다 예언이 돼 있다는 거야. 이사야나 이렇게 에스겔이나 여기 다 예언이 돼 있다는 거야. 구약을 인용했잖아. 유대 베들레헴 땅에 정말 그 예수님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보낸다는 것을 이사야서에다 다 예표를 해놨어요. 구약에. 그치? 그래서 그 예언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졌어. 보내셨어. 예수님이 구약에 메시아를 보낸다고 그랬어.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막 예언을 했어. 구약에.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럼 지금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계속 예언을 했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요한계시록에. 그러면 그 예언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루어져. 예수님 보내신다고 구약에 막 했는데 예수님 보내시겠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우리 구원하러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구약에 막 했는데 그 박사들이 막 그러니까 그 막 헤롯 왕이 그 막 그 율법 학자들을 모아서 보니까 성경을 구약을 보니까 유대 베들레헴 땅에 보낸다고 구약을 막 대잖아.
근데 예수님 진짜 오셨어. 그치? 그러면 예수님이 앞으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해서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다시 오겠다고, 요한복음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 영접하여 내가 너희를 데려가리라고, 데려가겠다고. 그치? 요한계시록에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온다. 그치?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반드시 오신다는 거야. 반드시 오셔. 당신 형은 여기서 이렇게 돌아왔을 때 예수 막 이럴 때 내가 온다. 맞을 준비하라. 그 말씀을 많이 주셔서 맞을 준비하라. 맞을 준비하라. 응? 막 딴짓했을 때 166장을 주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 예수 믿는 자의 그 찬양 주면서 네 등불에 기름이 있는지 봐라. 네 등불에 기름이 있는지 봐라. 너 준비하지 않으면 그 때를 놓치리. 때를 놓치리. 여러분들이 기름등불 준비하고 예수님 마주 준비하고 있을 때에 그 예수님 준비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때 들려 올라가고,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영적으로 자고 있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세상 바라보고 돈 바라보고 회개치 않고 기도치 않고 영적으로 잠들면 예수님 오실 때 그냥 놓고 간다 이거야. 여러분, 예비하였던 자들은 들려 올라가고 기름등불 가득히 준비한 자는 예수님이 데려가신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예비하는 거야, 지금. 맞을 준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맞을 준비. 근데 대략 알 수가 있어. 대략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잖아. 이렇게 사람들 통해서 뭐 몇월 며칠 이러면 이상한 거야. 몇월 며칠 이러면 이상한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음 가운데 믿는 사람들 통해서 이 마음에, 오시는구나. 느껴지는 거야, 느껴져. 몇월 며칠 그게 아니라 느껴지는 거야, 마음에. 막 기도하고 예수님 바라니까, 왜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뭔가 은혜를 줘. 마음에. 예수님이 그래. 생각지 않을 때 오리라.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준비시키는구나. 예수님 오지 않았구나. 이게 마음에서 그냥 느껴져. 항상 노상 기도하고 노상 말씀 보고 노상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깝구나가 느껴져.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 모자나 오시겠구나가 느껴져. 그러니까 아는 거야. 준비를 빨리 해야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10년까지도 안 가. 3년 안에 그 전에 오셔. 확실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 알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 어찌하든지, 응? 예수님이 이 안에, 진짜 3년 안에, 3년 안에 오시니까, 여러분, 예비하였던 자들은 올라간다, 이거야.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난주인가에 성령께서 확 임할 때는, 예수님이 그러는 거야. 성령께서 확 임해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당신이 이렇게 성령께서 확 임해서 탁 말할 때가 있는데, 탁 말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뭐냐면, 너무 어린 신부래, 우리가. 어린 신부래. 너무 어린 신부고, 또 뭐라 하면, 미달이라, 이렇게 했어. 미달. 저울에 달아서 미달이래, 미달. 들림 받을 그 수준이 안 된대. 그리고 지금 만약에 예수님 오시면, 거의 태반이 남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 우리 영적 진단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럴 때에, 아직 예수님 오시지 않은 게 이게 복인 거야. 아직 시간이 있다는 것이. 미달이다. 응? 아직 너무 어린 신부다. 지금 오면 다 태반이 남는다. 예수님 진단해 주셨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럴 때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럼 내가 준비를 해야겠구나. 지금 준비해야겠구나. 이거 알려주실 때는, 여러분 이거 알려주실 때는 얼른 준비하라 그 소리야. 응? 낙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거 안 알려줬으면, 이런 거 안 알려줬으면 자만할 수도 있어. 지금 오면 나 올라갈 걸로 착각 속에서 교만하게, 응? 교만하게 나 당연히 올라가, 이렇게 자만할 수도 있는 거야. 이거 알려줄 때는 빨리 준비해 그 소리야. 그래서 강신영이가 예수님 붙들고 막 하니까 각오를 하고 결심을 하고 여러분들 20살 이상 먹게 하고 익은 열매 만들고 어찌하든지 여러분들 장성한 분량으로 만들어야겠다.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1년, 2년, 3년 안에 오니까 준비를 시켜야겠다.
여러분들 그냥 닭다리를 해야겠다. 딱 마음을 먹은 거야. 여러분한테 다짐을 시킨 거야. 막 들려 올라갔자 손들어라 하고 그냥 도장 찍어라 지장 찍어라 하고 여기서 어떻게 하든 그냥 지장 찍어라 하고 그냥 막 몇 시간이고 그냥 막 예배 시키고 기도 시키고 막 하는 거야. 올라갔자 만들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다시 임해서 팍 했을 때에 응? 한참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팍 임해서 막 말할 때 전원이 올라간다. 지금 오면 다 올라간다. 이런 소리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열매들을 하나씩 볼 때 다 빨갛고 다 영적으로 이렇게 볼 때 정말 아가씨의 모습이고 아가씨의 아주 그냥 아가씨인 사람이 없어. 문수 하늘이 미나 문수 하늘이 강신영 박종관 외에는 우리 장로님이나 한 18, 19 이렇게 보이고 이동이 18, 거의 19 이렇게 보이고 그러지 어? 다 어린 신부야 보니까 열 몇 살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여튼간에 청년의 모습으로 이렇게 아가씨의 모습으로 해가지고 머리는 길고 면류관은 크고 막 예복은 막 빛이 확 나고 반열은 높고 막 그런 그 지붕 아주 크고 그치? 그걸로 이제 큰 반열이 높은 신부로 그치? 올라가게 할 거다 이거야. 강신 열매를 보면 빨갛고 할 거야.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막 들림 받는다 이런 말 듣게끔 데려가겠다 이런 말 듣게끔 그때도 방심하면 안 돼 절대 방심해서는 안 돼 그렇게 했는데도 끝까지 잘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해 진짜 보좌 앞에 딱 설 때까지는 안심해서는 안 돼 만약에 그런 수준에서 떠났다 그러면은 끝나는 거야 끝나 여기 안에서 주신 복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예복을 입은 거잖아 여기 안에서 나이를 먹은 거잖아 이 교회에서 여기 안에서 면류관 쓴 거잖아 이 교회만의 축복인 거야 이 교회만의 이 교회 안에서 주신 복인 거야.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복을 주신 거야. 이 교회 영적 축복을. 근데 이거 떠나면은 그게 그냥 없어지더라고. 싹 없어져. 싹 없어져. 그거 유지하고 갖고 나가는 줄 알아. 이거 갖고 나가는 줄 알고 착각해. 없어져. 영적 상태를 보니 없어져. 우리 교회에서 받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같이 강신영과 같이 올라가야 된다 이거야. 알았죠? 어?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 동방에서 그러면서 유대 베를레마 6절에 나왔구나.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8절에 베를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뭐야? 이 헤롯 왕이 경배하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한 거야. 자기가 왕인데 또 왕이 나타났다 했으니까 이제 헤롯이 죽이려고 알려달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세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10절에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11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정말 헤롯을 막 죽이려고 들었는데 정말 그 마귀가 헤롯을 통하여서 정말 그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 들었는데 정말 이 박사들이 정말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이거야. 그래서 11절에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은 이 헤롯처럼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마귀짓하는 자가 아니라 응? 마귀짓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이강현 집사님이 막 엄청 고생하는 거 들었잖아요. 저 예수를 모르니까 막 내가 마귀한테 속은지도 모르고 핍박을 하잖아. 그치? 내가 부인인데 근데 남편이 있고 나 아내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예수를 모르면 예수를 믿더라도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내가 마귀짓 할 거야 우리 남편은. 그치? 남편한테 막 마귀짓 할 것 같아. 그치? 그럼 만약에 남편도 예수를 모르고 예수님이 마음에 안 계시면 마귀짓 할 거야. 그치? 강신영 막 끌어내리려고 할 거야. 그치? 응?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마귀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헤롯처럼 마귀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이고자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핍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동방 박사들 사람처럼 마치 마리아처럼 순종한 그 마리아처럼 그 요셉처럼 데려오라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 그 마리아를 데리고 온 요셉처럼 마치 그 동방 박사 세 사람처럼 보배합을 열어서 유향과 몰약과 황금을 드리는 그 예수
동방박사처럼 여러분들이 마치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기뻐시게 하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막 괴롭히고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고 예수님의 일을 막 방해하고 막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치 예수를 위해서 사는,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예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예수님 웃게 해드리는, 마치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 예수님의 선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나는 없고 예수만 있는, 예수님이 기쁨이면 내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웃으면 나도 웃고, 예수님이 춤을 추면 나도 추고, 그런 사람은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웃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면 예수님도 나로 인해서 즐거워해. 그 정도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하고 예수님 인해서 만족해하고 하면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나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나로 인해서 슬퍼하고 나로 인해서 기뻐하고 나로 인해서 행복해하고 그러실 거야. 그런 사이가 돼, 예수님과. 그런 사이가 돼. 아까 하늘의 전사님이 간증을 했어요. 예수님 존중이 여기고 귀중이 여기고, 어떤 분을 얘기하잖아. 천국에서 손잡고 막 항상 그분은 환상 중에 예수님과 손잡고 다니는 거 보여준다고.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그 사람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그런데 그 하늘이가 어떻길래 그런 축복을 받았나, 그 사람이 어떻게 했길래 그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오면 손잡고 다니려고 하시나 했더니,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다. 예수님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야. 그랬을 때 예수님도 그 사람을 아주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더라는 거야. 그래서 천국에 올라오면 같이 손잡고 같이 다니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려면 우리도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치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돼.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악하고 괴로운 종이 아니라, 악한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 되기를 소원해야 돼.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기쁨 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도 나를 기쁘게 하려고 막 그래. 우리 여러분들 집에 오면, 천국 집에 오면 큰 집 주려고 하고, 여러분들 올라오면 면류관 주려고 하고, 여러분 올라오면 뭐 해주려고 하고 상급 주려고 하고. 예수님이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들 기쁘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기쁘게 해주려고 막 하시는 거야. 천국집을 예비해 주시는 거야. 이렇게 올라왔을 때 큰 집 주려고. 이렇게 왔을 때 제가 이렇게 천국에서 보여준 게 있어. 환상 중에 저를 데리고 가. 보니까 내 집이야, 내 집. 허! 보니 황금집이야, 보니까. 집이 크더라. 황금집을 보여줬는데, 내 영을 본 거야, 환상 중에. 아, 예수님이 그래. 너무 자랑스럽게. 마음에 드느냐? 이렇게. 마음에 드느냐? 이러는 거야. 그 영이 있잖아. 야, 제 영은 나랑 틀려, 보니까. 오직 그냥 예수님만 기쁘게 하는 거야, 보니까. 이거 리액션도 참 잘해. 아, 이게 막 이게 엄청 막 표현을 하면서 너무 기뻐 이런 거야. 너무 기뻐요 이렇게. 그 뭐야? 그때 알았어. 예수님이 나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하는구나. 이게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 집을. 봐봐, 마음에 들어? 응? 마음에 드니? 이렇게 기대하면서 마음에 들어? 이렇게. 그 영이 기뻐요 뭐 이런 거야. 그때 알았어. 예수님이 나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 하는 거야. 여러분이 마치 예수님이 기쁨 되려고 하잖아? 예수님을 웃게 해드리려고 하고 예수님 기쁨 되려고 하면 예수님 반대로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그래. 기쁘게 해주려고 그래. 반대적으로 그래.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큰 사랑, 진짜 예수님 품에 안기고 막 예수님이 막 눈에서 꿀이 떨어지고 막 너무 사랑스럽다고 막 안아주고 이뻐하고 뽀뽀해주고 그런 것 원하잖아. 그치? 여러분이 마치 그렇게 하면 돼. 여러분이 마치 그렇게 하면 돼. 제가 그걸 알았어. 아, 다윗이 그렇게 했구나. 미치도록 사랑했구나, 예수님을. 미치도록 예수님만 바라봤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윗을 너무너무 이뻐한 거야.
내 종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만들어 주리라. 막 높이는 거야. 왜? 다윗이 그냥 오직 자기 기쁨은 예수밖에, 하나님밖에 없었어.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신다 이거야. 나의 모든 것 되신다 이거야. 응? 여러분, 그런 사람은 그냥 당연히 데리고 간다고 그래. 데리고 간다고 그래.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그러고 이런 사람은 100% 데리고 가. 100% 그냥 찜이야, 찜. 찜했어, 찜. 그냥 데리고 가기로 결심했어, 예수님이. 데리고 갈 뿐만 아니라 앞에 세우려고 그래. 앞에 예수님 보좌 앞에 두려고 그래. 해의 영광으로 두려고 그래. 예수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자일수록 앞에 두려고 그래. 왜? 왜 그러냐면 보고 싶어서. 이렇게 가까이서 보고 싶어서. 여러분 저 끝에 진짜 예수님 못 보는 자리도 있대. 저 별자리 이런 데는 막 예수님 얼굴 못 보고 산대. 천국 책이 있어. 그 책이 있어 우리 집에. 예수님 저 별에 뭐 저기 잔디밭에 이런 데는 예수님 얼굴 볼 수도 없대. 예수님 만날 수도 없대. 그런 데도 있대. 제시카 윤 목사님 책에도 나와. 신부들 중에는 저 끝에 가 있는 신부도 있대. 예수님 얼굴 보지도 못하는. 근데 앞에 있는 신부들은 다 예수님 눈과 눈을 맞대서 보는 거야. 예수님 얼굴 맞대서 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정말 나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기쁨 되기를 원하고 막 이런 사람 죽고 못 살고 막 이런 사람들은 보니까 앞에다가 놓으려고 그래. 예수님 입장에서는 있잖아. 보고 싶은 거야. 또상 보며 살고 싶은 거야. 가까이 두면서 보고 싶은 거야. 너무 사랑하는 자들은 앞에 세워놔. 우선 보려고. 사랑스러워서. 여러분도 마치 그러고 싶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막 기쁘게 막 너무 기쁘게 하잖아.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줍고 이래.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줍고 이렇게 물어봐. 어?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뭘 줄까? 뭐 줄까? 이렇게 기뻐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마치 그런 사람이 됩시다. 그냥 어떻게든지 예수님 막 사랑하고 응?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예수님 죽고 못 살고 그냥 어떻게든지 예수님 뜻대로 살려 하고 이러면 예수님도 그렇게 해주려고 그래. 뭐든 막 주려고 그래. 뭐 말만 하면 주려고 그래. 말만 하면. 말만 하면 뭐 구하지도 않았는데도 막 줘. 구하지도 않았는데도 신발 구하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줘. 어? 구하지도 않았는데도 뭔가 막 줘. 막 돈을 줘. 구하지도 않는데도 돈을 막 줘. 막 구하지도 않는데도 사람들을 막 붙여놔. 옆에. 막 붙여놔. 응? 막 오른팔 왼팔 앞팔 막 많아 지금 나한테. 오른팔도 있고 왼팔도 있고 뭐 진짜 막 뭐 수행비서처럼 따라다닌다는 사람도 있고 우리 전도사님 같이 막 항상 나 붙어서 다닌다는 사람도 있고 뭐 막 운전도 해준다는 사람도 있고 막 별의별 사람 다 있어. 그냥 뭐 붙어요 말하지도 않았어. 뭐 붙여주세요 사람 붙여줘요 뭐 어? 사람 붙여주세요 뭐 어? 말한 적도 없어. 사람 붙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또 성격상. 막 붙어가지고 사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남편도 떨어져서 살아. 이게 나는 이 방 남편 저 방. 붙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막 자석처럼 붙었어. 전도사님이 아주 옆에 껍딱지처럼 붙는다고 하고 어디든 따라다닌다 해. 응? 돈 많은 전도사님이 물주가. 응? 우리 장로님이 그냥 뭐 말만 하면 막 이렇게 막 물질적으로 막 도와주셔. 달라고도 안 해. 막 하지도 않아. 근데 막 때되면 밥을 사주고 막 때되면 갈비 사주고 때되면 막 말만 하면 막 그게 뭐가 어렵다 뭐 말하기가 무서워 여기서 뭐 말하기가 무서워. 그럼 장로님 벌써 막 봉투 들고 들어와. 봉투 들고 와. 응? 뭐 어떻게 알았나 진짜 이번 부흥회 간다는데 뭐 벌써 돈 봉투 들고 오셨어 장로님. 구하지도 않고. 그래서 장로님 나 돈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돈 안 줘도 돼요. 그런데도 갖고 오셔 돈을. 또 이동희 집사님이 운전하게 때 이동희 집사님이 비서 이렇게 운전하는 싫든 좋든 타야 돼 이동희 집사님 차를. 어? 그 자기는 이제 운전 기사로 봉사하게 때 운전 이거 기사로. 어? 이거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이동희 집사님 차 타고 다닌다고. 응? 그 오해하지 말았지?
무조건 타야 되는 거야. 저분 차야. 이렇게 앉아야 돼. 응? 우리 전도사님이랑 같이 탈 거야, 내가. 김미정 전도사님은 저랑. 이동사님 차 탈 거야. 그거 하신대, 이렇게 운전으로 섬길 거래. 이렇게 막 사람들 붙여놔. 응? 붙여놔. 구하지도 않는데도. 물건, 이건, 영건,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막 예수 사랑하고 막 이러면 예수님이 사람을 붙여놔. 사람 붙여줘. 돕는 사람들 붙여줘. 돈도 줘. 돈도 줘. 돈 많은 사람들 붙여놔가지고 돈도 줘. 막 기도해주는 사람들 붙여놔서 기도도 해줘. 막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뭔가 은혜를 막 줘. 뭔가 뭔가를 막 줘. 예수님이 뭔가 뭔가를 막 줘. 뭐 구하지 않는데도 막 줘. 뭐 뭔가 뭔가 막 무슨 은혜든 막 줘.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지 예수님의 기쁨만 되면 돼. 뭐 예수님한테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안 해도 예수님을 막 기쁘게 하고 막 예수님 앞에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막 일수일수 그러면 예수님이 다윗을 기뻐해서 왕을 세워준 것처럼 왕을 삼아주셨잖아. 딱 왕을 세워줬어. 그치? 높여줬어. 그치?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만들어주리라 하면서 다윗이 왕을 구하지도 않았어. 이스라엘 왕을 구하지도 않았어. 근데 다윗을 기뻐해가지고 왕으로 삼았어. 응? 그리고 막 훌륭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훌륭한 장군들을 붙여놨어. 다윗을 통해서 아주 훌륭한 하나님, 그 사무엘 상하 읽어보면 얼마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 막 붙여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 막 이렇게 다 붙여놔. 충성된 사람들을. 충성된 사람들을 쫙 붙여놔. 다윗을 통해. 엄청 훌륭한 사람들을 막 신하들 붙여놔. 다윗을 위해서 목숨 바치려는 그런 사람들 붙여놔. 그 예수님이 엄청 사랑받게 해. 높이면서. 그치? 예수님이 엄청나게 귀하게 여겨. 그치? 천국에 데리고 가 그래가지고. 천국에 데리고 가. 천국에 데리고 와서 예수님 보좌 앞에 딱 세워놔. 그리고 지금까지도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만들어주고 있어. 다윗, 뭐, 이렇게,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그치. 설교를 막 하고. 그치. 거기서 다윗 설교를 막 하고. 응?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막. 여러분들이 마치 그 예수로만 가득 차고, 이 예수로만 충만하고, 예수로 죽고 못 살고, 그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예수님 기쁨되고 하면은 예수님 막 어쩔 줄 몰라서 막 어떻게든 막 높여주려 하고 도와주려 하고 은혜 베풀려 하고 부어주려 돈 주려 하고 막 사람 좋은 사람 붙여주려 하고 막 이런다 이거야. 어?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천국에 데리고 가. 천국에 데리고 가. 천국에 데리고 가서 같이 살아 예수님. 데리고 간다 이거야. 이런 그런 놀라운 은혜 받읍시다. 아멘. 놀라운 은혜 받읍시다. 아멘. 함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어떻게 하냐. 이제 해야 되지. 그치? 끝내. 그러면 여러분 그냥 누가복음 이 말만 얼른 그냥 읽고 마치자. 누가복음. 왜냐하면 이거 알아야 되니까. 누가복음. 성탄절이어야만 읽지. 안 그러면 이거 안 지나갈 거야. 그치? 누가복음 1장. 이럴 때에 이제 자세히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야. 그쵸? 누가복음 1장. 읽고 마칠게. 그냥 읽고서 쫙 넘어가는 걸로. 자, 누가복음 1장. 자,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자,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읽는 걸로 해 가지고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섯째 날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함에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를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보라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아멘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래서 이렇게 훑어볼게요 그냥 훑어보는 걸로 여섯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27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 마리아라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29절에 천사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삼중절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냐 본래 수타하지 못하다 하던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함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순종을 했어. 목숨 건 순종을 한 거야. 자기 약혼자가 있어. 그 당시에는 유대사회에서 이걸 임신한 거면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야. 순종을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다는 거야. 여러분들도 맞지?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목숨 건 순종을 한 거야. 목숨 건 순종. 그치? 근데 죽지 않았어. 마리아가. 예수님 보호해 주셨어. 이제 마리아가 인태는 성령 인태된 것이라 하면서 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요셉에게 해가지고 요셉이 데리고 왔어요. 그쵸?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마치 예수님 앞에 마리아처럼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이 역사가 일어나게끔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이 주님의 그 열매가 맺히도록 나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럴 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책임져 주신다 이거야. 마리아가 죽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혼당하지도 않았었고 버림당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책임져 준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야. 또 순종하는 자를 데리고 가.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올라가. 천국에 가 살아. 여러분들이 마치 예수님의 이번에 제가 이제 강릉에 가잖아요. 그분이 순종을 한 거야. 순종을 한 거야. 순종을 한 거야. 그래서 감동을 받아서 순종하신 거야. 안고 계셔, 그분, 예수님. 그런데 그분이 어떤 말을 하냐면 저랑 통화를 했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걸 알았대. 예수님의 통로가 되는 걸 알았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자기가 예수님이 제가 그때 엄청 지쳤어요. 지쳐하고 막 쉬고 싶다. 바다가 보고 싶다.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럴 때였어.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자기가 바닷가에 목회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마음이 읽어지더래. 예수님한테 안겨 있으니까 예수님께 딱 안겨 있으니까 마음이 읽어 예수님의 통로가 되는 거야, 그분이. 그러면서 그 시계끄름 도와줘라. 강시형을 불러서 이 종이 시계끄름 거기 가서 바람 세게끄름 그럼 섬겨주라. 섬겨주라. 이러는 거야. 섬겨주라. 섬겨주라.
너가 그 종을 섬겨라. 그래서 그 전화를 통화를 했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엄청 바디바디 맛있는 거를 많이 많이 준비했다는 거야. 준비할 거라는 거야. 그런 종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종이 없어. 하나님의 통로가 된 거야, 그분이. 하나님의 통로가 돼서 순종을 한 거야. 정말 거기에서 내가 강신영이가 일을 하러 간다가 아니야. 강신영이 가서 막 은혜를 끼치고 온다. 그게 아니라 성김을 받으러 가는 거야. 성김을 받으러. 쉼을 얻으러. 바람도 쐬고 거기 강원도 가면서 강릉 가면서 바다도 보고 정말 이제 쉬고 쉬러 가는 거야. 쉬러 가는 거야. 그분으로 하여금 섬김 받으러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분이 섬기라는 마음을 줬다는 거야. 자기 좋은 교인과 같이. 그래서 뭐가 먹고 싶냐 하면서 막 얘기를 해. 그래서 뭐 회며 소라며 뭐며 싹 준비를 할 거래. 항상 부러지게.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11시인가 밤 11시인가 문자가 따르르 와서 문자가 뿅 왔어. 11시에 밤 11시에. 뭔가 했더니 그 목사님이셔. 그 뭔가 했더니 호텔을 예약했어. 호텔을 예약해서 20만원짜리 호텔을 예약을 해서 그 하늘이 부부랑 우리 부부랑 호텔 예약을 해놨어. 말도 없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감동을 받았대. 그 호텔에 하룻밤 자고 가라는 거야. 근데 뭐라고 그때에 하나님이 뜻이라는 걸 알았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란 걸 알았어. 왜냐면 여러분 토요일날 강신이가 막 설교했잖아. 쓰러질 것 같다고. 푹 쉬고 싶다고. 정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쉬고 싶다고 그랬잖아. 그럴 때였어. 그러니까 그 목사님한테 하나님의 마음을 준 거야. 쉬게끔. 그래서 그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는데 하루라도 푹 쉬게 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래. 하루라도 푹 쉬게 해줘야겠다 그 마음이 막 임하더래. 그래서 호텔을 예약한 거야. 하나님 뜻이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강신이가 거절을 했어. 아, 하나님 뜻 맞다고 했어. 그 목사님이 하나님 뜻 맞아요. 근데 거절을 했어. 그냥 집에 와서 그냥 푹 쉬고 싶어요. 내가 그래서 집에 와서 푹 자고 싶어요. 응? 그랬어. 하나님 뜻이 맞아. 그분한테. 그리고 근데 있잖아. 놀라운 것은 그분이 있잖아. 환상을 보여주더라. 야, 그분한테 축복을 주더라.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정말 강신영을 그거 주의종들이요. 그거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목사님들 와서 강단에 세우는 거 되게 순종하기 힘들었어. 진짜야. 이거 뭐냐면 강단 내어주기가 어려워. 그 분이 어떤 분인지 누가 알아.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누가 아냐고. 그치. 그 말썽 피고 막 그럴 텐데. 막 설칠 텐데. 응? 그리고 그 목사님이 정말 훌륭하다는 것은 깨어있는 목사님이라는 것은 그분이 강신영이 그분은 그 자기 생각은 그렇대. 교인이 20명인데 어디가 은혜롭다 하면 싹 데리고 간대. 그 교인들을 데리고 가서 은혜밖에 안 돼. 그러면서 강신영이가 가면 솔직히 그분이 그 교인들이 강신영이가 가가지고 예복을 입힌다. 예언을 해준다. 예언을 만약에 해준다. 예보 싹 입힌다. 그러면 진짜 어떻게 보면 이 교인들이 술렁술렁 할 수도 있는 거야. 그치? 그런데도 그거를 이렇게 감사하고 세운다는 거는 보통이 아닌 거야. 저래도 힘들어. 저라도 힘들어. 아무리 하나님 뜻이라도 진짜 순종하기가 어려워. 그렇잖아. 나보다 더 능력 있고 나보다 더 은사 있고 나보다 더 뭐 대단하다 그러면은 위축되는 거잖아. 마음이 굴러 또 쏠릴 수도 있고. 그분은 순종을 한 거야, 그냥. 그래서 강신혜가 하나님 정말 지혜롭게 잘하고 올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그 목사님하고 그 성도들 안에 아무 그게 없게 은혜롭게. 그래서 감동을 막 주더라. 예수님에게 설교 준비를 하는데 감동을 막 주기를 그 목사님을 높여야겠다. 그 담임 목사님을 높여야겠다. 그 목사님 훌륭하다고 높여야겠다. 그 마음을 쫙 주더라. 이 성도들을 하여금 이 담임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게끔 섬기게끔 그 담임을 귀하게 여기게끔 나는 나한테 쏠리지 않게끔 해야겠다 이 마음을 딱 주더라.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서 딱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분이 막 그 섬기려고 막 하고 순종을 한 거야. 막 오면은 막 대접하려고 하고 호텔도 예약하고 뭔가 이렇게 막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막 하는 거야. 성령의 통로가 돼서.
딱 보는데 있잖아. 순종한 거야, 그분이. 딱 보는데 있잖아. 제가 가가지고 거기 가는데 환상 보여준 게 있어. 딱 가는데 그 목사님한테 면류관을 선물로 딱 주더라. 면류관을 딱 씌워주는 모습을 보여주더라. 그분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상급으로 면류관을 쫙 씌워주는 걸 보았어. 환상 중에. 얘기했어, 그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너무 행복해하고 기뻐하더라. 면류관 준다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또 하나님이 선물로 복을 주는 거야, 그렇게. 복을 주는 거야.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500만 원을 어제 누구한테 보낸 적 있어요. 순종함으로. 큰 돈이잖아. 500만 원을 보내줬어. 감동 줘가지고 예수님이 딱 감동 줘서 500만 원을 보냈어. 흘러보냈어. 통장 입금시켰어. 어떤 분한테. 어떤 사모님한테. 그 다음날인가 얼마 안 돼서 2천만 원을 주더라. 2천만 원. 2천만 원을 주더라. 2천만 원. 예수님. 채워주더라, 그렇게. 응? 여러분,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뭔가 순종할 때 예수님 뭔가 은혜를 부어줘서 하다못해 하늘에다 보화를 쌓아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순종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 순종하는 걸 무서워하지 마. 그럼 감당치 못할 순종을 또 시키지도 않아. 감당할 만큼, 감당할 거를 시켜. 10살짜리 애한테 뭐, 대단한 거를 시키겠어? 응? 10살 수준에 맞게 시키지. 그치, 할 수 있는 거 시켜. 그 예수님이 순종하게끔 뭔가 또 그 선물도 주셔. 응? 순종합시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마지막 읽고 마칠 거야.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누가복음 2장. 자,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누가복음 2장. 자,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자, 누가복음 2장 그냥 읽는 걸로 마칠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포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둘로 비침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고 그리스도 구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이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귀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여기서 그래서 이제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2절에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어 총독되었을 때 첫 번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4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 날 강포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8절에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9절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둘로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광포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구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귀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들 성경을 그래서 읽어야 돼요. 여기 성경을 읽으니까 아 이렇구나, 예수님 탄생이 이렇게 됐구나, 그치? 알 수가 있죠, 자세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열심히 읽읍시다. 네. 성경 한 시간이라도 구약 신약 꾸준히 읽으세요. 네. 성경 읽고 있다는 분 손 들어봐.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어요 하는 분. 매일매일 어찌했든 읽고 있어요. 내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말씀이 이렇게 들림받을 신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래. 그리고 하나님 들림받을 신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자들이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한 자들이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충만한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또 지키지. 그치? 말씀을 알아야 또 지키지. 그래서 여러분들 또 말씀을 이렇게 주야로 묵상합시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찬양 한 곡, 이 찬양 부르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사랑 고백하는 거랑 감사 고백하는 거랑 회개 기도 하는 거랑 그거 조금씩 시키고, 여러분 조금씩 시켜야 돼.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부르짖는 기도 하고 짧게 할게. 아셨죠? 짧게 할게. 알았죠? 이거.